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수냉 시스템 온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오른쪽 상단에 느낌표를 클릭해 주세요. 우선 노멀 모드 진행입니다. 현재 온도는 37도 정도 나오고 있고, CPU 동작은 1.5GHz로 동작하네요.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 웹 벤치마킹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점수는 7674점이 나왔네요. CPU 스트레스를 줘야 CPU 온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시스벤치도 동작시켜서 CPU 스트레스를 줘보겠습니다. 시간은 93초에 39도를 찍었네요. 한 번에 높은 온도가 안 나올 수 있어서 3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수냉 시스템은 원래 12V인데 이전에 있었던 사고와 소음 발열로 인해서 워터펌프 팬 모두 5V 동작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 후에는 워터펌프 자체 발열과 소음이 모두 줄더라고요. 3회 지금 반복해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3회 모두 비슷하게 측정되는 걸볼수 있네요. 다음에는 오버클럭을 해서 온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부트 폴더에 있는 config.txt를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CPU는 2GHz, GPU는 600MHz로 변경하겠습니다. 이후 저장하고 나와서 재부팅을 합니다. 재부팅 후 온도 측정해보니 41도 정도 나오고 있네요. CPU 동작은 2GHz로 확인이 되고요. 노멀 모드에서 했던 동작이랑 같은 벤치마킹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버클럭킹 해서 높게 나오고 있고요. 시스벤치 동작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노멀 모드랑 오버클럭 모드 동일하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69초가 나오네요. 확실히 90초대에 나오던 것보다는 빨라졌습니다. CPU와 GPU 클럭이 높아져서 벤치마킹 점수도 높게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전 시간에 오버클럭 테스트를 한번 했었는데, 이때랑 비슷하게 약25% 정도 성능 향상이 보이네요. 마지막 시스벤치 테스트도 8754점. 약 성능 향상이 25%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CPU 클럭 높아진 만큼 성능 향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트싱크와 수냉 시스템 온도를 비교해 봤는데요. 노멀 모드에서는 히트싱크는 평균 55도, 수냉 시스템은 평균 38.8도네요. 편차는 16.2도로 보이고요. 오버클럭한 온도 변화 그래프를 보면은 수냉 시스템이 확실히 효과가 좋아 보이는데요. 히트싱크는 평균 68.4도지만 수냉 시스템은 평균 44도밖에 안 올라갔네요. 편차로 보면 오버했을 때 24.4도로 단시간 테스트라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히 수냉 시스템이 오버했을 때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